자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계석을 너무 쉬운 자재인데 경계석을 또 너무 궁금해 하셔요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, 여기에 오시면 메인처지요. 모든 경계석이 중국이나 뭐 딴 데서 와서 여기가 가장 먼저 유통되는 첫 번째 지점이에요. 그래서 토모코리아가 가격도 싸고 유명한 것이고요. 이 밖에는 직선이에요. 직선 경계석은 제가 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빤뜻한 거 1m 1m를 직선이라고 하고요. 왜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섰냐면 곡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셔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. 자, 이쪽은 직선 파트고요. 이제 곡선 파트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여기부터가 여기서 저쪽에 보이나요? 저기까지가 곡선인데요.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화단이나 이런 게 앞에 도로를 이렇게 꾸며질 때 까는 거 있잖아요. 그때 시공되어지는 돌인데요. 이쪽으로 오시면 자, 가장 많이 쓰는 0.5R랑 이거 할까요? 돌이라 무겁습니다. 자, 곡선이다 그러면 곡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게 이제 도로인데 반드시 이쪽에서 와요. 경계석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화단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와요. 그때 쓰는 게 곡선이거든요. 아니면 수목보틀 같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동그란 안으로 해서 이걸 하나 더 붙여주면 확실할 것 같고요. 조심하세요. 자,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거는 0.5R예요. 그 다음에 요게 1R예요.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1R거든요. 요거 하나는 예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오는 거죠.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하나 갖고 90도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요게 곡선이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나는 몇 알을 써야 돼요 하면은 너무 쉽습니다.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. 우선은 1알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 두 개 들었더니 버겁네요. 1알을 쓰고 싶다 그러면 1m 줄을 대고 여기 요 앞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동선 위에 올리는 게 1알이에요. 요 라인 위에 올리는 게 1R고 이제 2R다 그러면 이게 더 멀어지겠죠. 이렇게 해서 2R다 그러면 요 2R 요 동선 위에 2m 동선 위에 이렇게 2m 동선 위에 올리는 거를 2R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지금 저희가 0.5R를 만들었잖아요. 0.5R가 50cm인데 여기로 보시면 요 센터에서 여기 50cm예요. 보시면 요 센터에서 요렇게 50cm 간격으로 돌릴 수 있는 동선 위에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0.5R예요. 50cm지요. 0.5R예요. 그 1cm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1cm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1cm 되겠죠. 여기 라인 위에 요 동선 위에 돌리는 돌을 이제 1R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곡선은 어디 쓰시냐면 십자도로 있잖아요. 다 아시다시피 가다가 휘어지는 곳 90도로 급격히 헤어지면 차 뒤가 다 타잖아요. 차 뒷바퀴가. 그래서 휘어지는 돌에 쓰이는 게 곡선이고요. 사진 다 찍으셨나?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제가 곡선 경계석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서 오늘 곡선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. 토모코리아에 오시면요, 경계석은 그냥 기본이고 100가지 넘는 조경, 건축, 셀프 인테리어 자재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오시면 되고 평택항에 위치해 있어서
서울 남부나 경기 남부, 충청도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여기로 오세요. 오셔서 다양한 자재들을 경험하시면은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전체 한번 둘러보면요. 뭐 보드블럭, 경계석, 그 다음에 현무암, 그 다음에 저쪽 창고에는 셀프 인테리어 자재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 되면 오셔서 집을 짓고 하실 때 뭐가 이제 필요하고 뭐가 한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경계석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렸어요.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또 인사드리는 날이 있기를 하고, 토목자재는 너무 쉬워서, 경계석은 너무 쉬워서 뭐 영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곡선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제작을 해드렸어요. 자, 감사하고요. 행복한 또 하루 한 주간 되세요. 고맙습니다.